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축제 분야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축제인 1기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과정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축제에 발맞춰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전쟁을 미술의 언어로 재조명하는 기획전, 낯선 전쟁을 개최합니다. 여성과 전쟁포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작품과 자료를 전시하고 전 지구적 재난 속에서 인간성 회복과 상호 연대를 바라는 국내외 동시대 미술도 소개합니다. 경북 포항시가 다음 달초 오미오락 선정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엽니다. 포항시는 최근 대표 먹을거리 오미로 포항물회, 구룡포 과메기, 구룡포 대게, 돌문어, 장기 산딸기를 즐길거리 오락으로 포항 국제 불빛축제,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칠포 재즈 페스티벌 등을 선정했습니다.